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죠. 그 79번 보면, 갑은 을로부터 5천만 원을 모하면서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하는 X주택의 저당권을 모하였다? 설정하였다. 그런데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갑이 차용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을은 담보권 신청을 위한 경매에 들어갔고 법원에 의한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을 뭐 완납한 매수인 뭐 병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런데 X주택에 대하여 을보다 선순위 가등기 권리이자 정이 있어서 정이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은 채 병이 X주택 소유권을 모하였다? 취득하였다. 자, 설명 중 옳은 것. 그럼 이거는 지금 이런 경매로 인한 담보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지. 딱 문제 보니까 뭐로 인한 담보 책임? 경매. 그러면 만약 경락받았는데 아까 했죠? 살아있는 가등기 가처분이 있다. 금방 말해 너? 살아있는 가등기 가처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소멸하면 관계없는데 그게 나중에 살아있는 가등기 가처분이 나중에 본등기가 되거나 가처분권자가 소송해서 승소하면은 경락인은 소유권 무슨 실? 상실. 하면은 아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 채무자. 2차적으로 누구? 채권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매에서 경락받았는데 가보니까 집이 내려앉기 일보 직전이더라.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그지? 그거지. 자, 그래서 지금 그죠? 누가 경락받았습니까? 병. 그지? 병이. 자, X주택의 천정에 누수가 심한 경우 병은 채무자. 채무자 누굽니까? 맨 위로 간다. 갑은 차용하면서. 그지? 갑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에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에 의해서, 아, 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에서 병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모하지 못한 경우,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병은 갑에 대해 갑 또는 을을 상대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자, 이거 경매 자체가 무효. 무슨 자체가 무효? 경매 자체가 무효. 다시 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 다시 뭐? 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 원인 무효의 등기여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무슨 자체가 무효? 경매 자체가 무효. 다시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아예 담보 책임 없고 통무효. 무슨 무효? 통무효. 그래서 병은 갑 또는 을을 상대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번은 제목 붙이면 뭐라고?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담보 책임 없다. 통무효. 그 다음에 3번, 병이 선순위 가등기 권리이자 정의 본등기로 소유권을 모하게 상실하게 된 경우는 병은 갑에게 577 권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아니고 뭐,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 뭐에 대한 담보 책임? 경매, 전부 타인의 권리가 아니고 뭐, 경매에 관한 담보 책임. 뭐에 대한 담보 책임? 경매에 관한 담보 책임. 그 다음 4번, 위3의 경우 병은 경락인이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예. 원래 경매에서는, 자 여러분 보죠, 자 요거 경매에 관한 담보 책임.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고, 뭐, 권리.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1차 누구, 빨리, 1차 누구? 채무자. 채무자는 매도인. 그냥 채무자에게는 무슨 죄, 해제, 또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럼 2차 누구? 채권자. 채권자에게는 대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청구하고,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근데 채무자가 하자를 알면서,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않았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채권자가 하자를 알고, 하자를 알고 경매 신청 한 경우에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예? 그럼 거기에 그래서 4번 위3의 경우 병은 무슨 낙인이고? 경낙인이지. 그럼 지금 경낙인은 경낙받았는데 무슨 건? 소유권 무슨 실 하게 됐다? 상실. 무슨 실? 상실.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누가에게? 채무자에게 해제 또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러면 채무자가 무자력이다.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가져간 돈 전부 또는 뭐 일부 반환만 청구할 수 있고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틀린 건 4번도 틀리고 5번 정의 가등기가 금전대차로는 담보 동그라미 어디에 동그라미? 다시 어디에다 동그라미? 어디에다 동그라미? 어디에다 동그라미? 담보. 여러분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것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다시 뭐?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무슨 것? 깨끗. 그럼 만약에 이게 정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면 됐습니까? 경락인 병이 무슨 건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은 담보 가등기도 무슨 것? 깨끗.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79번에 5번은 핵심 단어가 무슨 보? 담보. 다시 정리합니다. 자, 요거는 뭐? 경매에 관한 담보 책임. 뭐에 대한 담보 책임? 경매. 자, 1번.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2번. 경매 자체가 무효다. 아예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자, 경매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어느 거? 감 명의의 이전 등기가 뭐? 원인 무효의 등기. 그걸 기초로 해서 원인 무효의 등기를 기초로 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경매 자체가 무효. 무슨 자체가 무효? 경매 자체가 무효. 그걸 일명 무슨 무효? 통무효. 그 다음에 여러분 통무효가 또 어떤 게 있노? 통무효.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낙약자가 무효면 무슨 무효? 통무효. 그 다음에 대리에서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가 있는데 요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 무슨 행위 자체가 무효?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면 무슨 무효? 통무효.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러니까 요거 잘 논다. 요게 묶은 대리인일지라도 무슨 행위 자체가 무효면은 그럼 대리인과 상대방이 매매 계약 체결했다. 매매 계약 자체가 뭐? 무효면은 무슨 무효? 통무효. 무슨 배상 없다? 오케이. 기억한다. 묶은 대리인일지라도 요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면은 무슨 무효로 간다? 묶은 대리 무효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무효로 간다? 통무효. 되겠습니까? 이거고. 그 다음 3번은 아까 전부 타인의 권리가 아니고 뭐? 경매한 담보 책임. 경매한 담보 책임 원칙 4번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경락받았는데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같으면 무슨 것? 그렇지, 깨끗. 되겠습니까? 예, 그거. 좋은 내용이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 나온다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담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선생하고 할 때는 쉬운 거 하면 안 되고 선생하고 할 때는 뭐 한 거? 어려운 거. 내 혼자 할 때는 뭐 한 거? 쉬운 거. 그럼 선생하고 어려운 거 했잖아요. 그거 계속 반복 연습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준 거 아까 동시행에서는 무슨 금의를 경과하였다? 장금의를 경과하였다.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 위반은 그럼 매수인도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매도인이 무슨 서류 제공이 없는 한? 등기 서류 제공이 없는 한.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다. 누가 돈 갚은 거나 마찬가지? 물상보증인. 그럼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목적물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그 공동재당권자 이미 물성보조의 목적물에 배당 다 받았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배당받는다? 채무자에서는 누구? 물상보증이 후순위권자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남는 게 있으면 뭐? 채무자 후순위권자. 그래서 물상보증이 목적물 실행했다. 채무자 목적물 실행한다. 채무자 후순위권자는 거의 대부분 배당 얼마? 0원. 잘 모를 때 뭐 시간 없을 때는 그게 딱 찍는 거지 뭐.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자, 화면 갑니다. 80번. 환매대금은 틀린 것 찾는 환매대금, 매매대금과 비용 넘을 수 없다. 원칙. 2번 부동산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과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환매등기, 부기등기 방식. 그 다음 부동산 환매기간은 몇 년? 5년 미만으로는 그 기간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그 다음 5번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 대금과 비용을 제공하면서 의사표시. 다시 뭐? 매매 대금과 비용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의사표시. 그래서 한매 의사표시만으로 승립하고 OX, X. 틀린 건 몇 번? 4번. 그 다음 5번. 환매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매도인은 환매 대금을 반환하는데 이때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뭐한 거로 본다? 상계. 무슨 게? 상계. 그 다음 81번 임의규정.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임대차에서 임의규정 딱 나오면 빨리 비용 또 양도전대 금지 그 두 개 가지고 나온다 딱 나올 거. 무슨요? 비용, 양도전. 그럼 비용은 다시 나누면 두 개. 필요비, 이익비, 비용. 전부 다 임의규정. 그 다음 양도전대. 당연히 원칙 허용하지 않잖아요. 하는데 뭐, 금지,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끝. 답 바로 몇 번? 5번. 이런 거 딱, 내가 딱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1, 2, 3, 4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지. 무슨 규정? 임의규정.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규정? 강행규정. 1번은? 부속물 매수, 2번 지상물 매수, 3번 차임 감액. 깎을 수 없다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올리지 못한다는 약정은 그대로 유효다. 정액 금지 약정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 몇 기? 2기. 2기보다 짧게 하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양도 전대 동의를 얻어낸다는 약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다음 82번 목적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 임대인의 상환 의무가 있다. 틀린 거. 자 보존 지출한 때 끊고 자 보존 필요비 여러분 필요비 그냥 빼는 경우도 있다. 보존 유지 수리 수선 지금 몇 개 했노? 네 개. 보존 유지 수리 수선 하면 무슨 비? 필요비는 언제? 지출 적시. 그 다음에 2번 유익비. 유익비는 계량 개선 그렇게 나온다. 필요비 유익비 이런 말 잘 안 쓰고 계량 개선 나오면 무슨 비? 유익비. 유익비는 종료한 때 누가 선택? 임대인이 선택. 무조건 유익비는 누가 선택? 빨리 소유자. 다시 유익비는 누가 선택? 소유자. 임대인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의 상환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늘 잘 내잖아요. 자, 그럼 어쨌든 기간이 끝났다. 끝나고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근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비용 받아야 된다? 요걸 하는 거.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3번. 4번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5번은 특약으로 임차인이 비용,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 유효. 자 원칙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 근데 누가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다. 비업 시어 시어. 빨대라.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처음부터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83번 갑니다. 갑은 을 토지를 임대차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여 왔다. 그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을이 갱신을 원하지 않자 토지 위의 건물을 을이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틀린 것. 여러분 그럼 갑이 자 일단은 을은 지금 갱신할 생각이 없다. 그럼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갑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을은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의 매수청구권 자 그래서 지상물 매수하면 머릿속에 뭐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뭐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자 그럼 좋습니다. 갑의 매수청구권은 지상물에 대해서 시가 유사 법률관계 맞죠? 예.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건물 대금 지급과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어느 게 동시행이고 건물이 건물 건물 그럼 토지는 토지 사용료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동시행 관계 있는 건물에 대한 이런 거는 줄 필요 없지만 토지에 대한 것 건물의 동시행이다 뭐가 동시행 건물 그다음 4번 갑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지상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는 경우 부지 무슨 지 부지 무슨 지 부지 사용료는 지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오케이 부당이도로 을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꼭 기억합니다 이거 무슨 지 부지 그 다음에 5번 사전에 건물을 갑이 철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갑은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있죠 그럼 사세요 했을 때 동시행 관계 있는 건 뭐가 동시행? 건물 무슨 물? 건물에 대한 동시행이지 토지는 동시행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84번 갑니다 갑은 을 소유 토지를 임차해 지상 건물을 뭐 하였다? 신축하였다 옳은 거. 자, 만료한 경우 끊고, 갑이 건물이 무슨 존하면, 현존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존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와.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묶고 있는 거 뭘 묶고 있노? 계약, 갱신청구권을 묶고 있다. 사세요 하면은 거절할 수는 없어도, 계약, 갱신합시다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조심해야 된다, 1번. 지상물 매수는 사세요는 뭐 할 수 없지만 거절할 수 없지만 자 어디에다 줄치노? 계약 갱신 청구 요거는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다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하면은 이제 뭐 하세요? 사세요 그치? 조심해야 된다 그게 묻는 게 계약 갱신을 묻는지 매수 청구를 묻는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갱신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그래서 1번을 해설하면 말 그대로 계약 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무슨 건이다? 청구권이다. 무슨 건이다? 청구권이다. 그럼 무슨 방은 상대방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매수를 물은 게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를 물었다. 2번 채무불이행 나오면 가장 편하다. 무조건 무슨 반, 윗반, 있다 없다, 없다, 사세요 할 수 없다. 2번 정답.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나오면 거의 끝나뿐다. 일체 권리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종료하기 전에 건물 기타 일체 포기한다는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매수 청구인데 매수 청구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이 지상물 매수는 까다롭다 까다롭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OX, X 경제적 가치 유무 묻지 않고 사세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이 토지 소유자로 바뀌었다. 갑은 행사 당시의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병에게 행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행사 당시의 소유자 병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자, 85번 갑니다. 부속물 매수. 그래서 여러분 84는 지상물 매수고 85는 뭐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조건 동의 매수 1, 두 번째 독립성, 세 번째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정가.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있다 없다? 없다. 채무의 불이행 나오면 제일 편하다. 완전히 그죠. 이게 서비스지 뭐. 2번 부속물 매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지 토지에서는 인정되지 않. 토지에서는 지상물 매수. 그래서 니어는 X인데 뭐 때문에 틀렸다? 토지. 3번 디귿 무슨성이 있어야 독립성. 독립성이 없으면 유익비로 간다. 그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배제하는 특약은 뭐 무효. 5. 객관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그래서 디귿 리얼 미음 이렇게 맞고 틀린 것은 어느 거? 기억과 니언 1번. 그 다음 86번 A는 B에게 그 소유주택을 임대하여 주었다. 그러나 A는 주택을 누구에게? C에게 양도하고 C가 B에 대하여 주택 명도를 청구한다. 어디다 동그라미 하면 제일 좋겠노? 주택. 주택 나오고 무조건 동그라미 해야 된다. 무슨 임대차? 주택 임대차.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B가 임대차 등기한 경우라도,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 임대차 등기했다.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B는 매매는 임대차를 깼더냐 원칙에 의하여 C 명도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뭐다? 있다. 등기되어 있거나 안 가면 특별법에서 무슨 요건 갖추면 대항 요건 갖추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원래는 오리지널에서는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요거는 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명도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럼 C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매도인은 누구, 아 임대인은 누굽니까? A. A의 명도를 구하면은 B는 C에게 보증금. 자, 보증금 용의는 보증금만 가지고 생각한다. 보증금이 원래 본문에는 보증금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보증금은 여기서만 통한다.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B는 C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그 다음에 이제는 3번은 이제 보증금하고 관계없다. A와 B의 임대차 계약이 유익비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B가 지출한 비용 중 그 영업에 관해서 인테리어 간판비는 유익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고? 이건 비용이다 아니다? 아니고 누가? 임차인이 자기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업수단으로 한 것이지 이건 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매출을 뭐 시키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지. 자기 무슨 팅? 마케팅 비용이지. 마케팅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임대차와 관련된 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익비 아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1년을 정한 경우 자 2년보다 짧습니다. 누구는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 을은 임대인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87번 주택 틀린 건 임대차 기간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 명도 없이 그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에 의한 주택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지금 뭐 받았습니까? 둘째 줄 판결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 받았다고 뭐를 안 돌려줘가지고 지금 누가 판결 받았습니까? 임차인이. 그러면 경매를 신청할 때는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됐습니까?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명도 없이도 뭐 없이도? 명도 없이도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 이걸 그래서 1번은 제목 붙이면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례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그렇지.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은 2번 주어 그래서 1번 틀렸다 그죠? 없다가 아니고 무슨다? 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건 지금 뭐 묻는 문제고 배당을 요구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막 끊어서 나오거든. 그럼 이거다. 이거. 무슨 력이 있는 임차인? 그렇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하면 경매가 됐다. 말소. 깨끗. 그럼 경락인에게. 경락인을 여기는 경락인이라는 말 안 쓰고 또 뭐라고 쓰고 있노? 양수인. 계속 살면은 누가 따는다 빨리 양수인. 근데 자기가 배당을 요구했다. 매수인으로 배당받고 1수인으로 배당받고 소멸. 근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을 요구했다. 전액 배당 못 받았다. 임대차는 계속 뭐 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확정일자 구비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수인은 요건 경락인을 가리킵니다. 무슨 낙인을? 경락인. 그럼 경매 부분에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선택? 임차인. 그렇지. 계속 대항력 주장할 수도 있고 양수인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있고 배당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그 다음 또 하나 기간이 끝났다. 뭐가 끝났다? 누가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다? 임대인. 그런 경우는 임차인은 됐습니까?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다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고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계속 뭐 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거로 본다. 무슨 이행? 동시행.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뭐를 받아야?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기간이 뭐 했을 때? 끝났을 때고 거기는 그러면 뭐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다? 양수인이라는 양수인 이런 말 안 들어있다. 종료시에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고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금방 뭐라 해놓?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냐면 양수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럼 뭐가 완료됐을 때 경매 뭐라는 말이 꼭 들어있다? 양수인에게 목적물을 뭐하여야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나오면은 그게 핵심 단어
양수인, 아 이거는 무슨 매가 완료됐구나. 경매. 경매. 그럼 이미 돌은 지금 뭐 경매가 완료된 경우는 돈은 어디에 들어있노? 법원에 지금 공탁돼 있잖아요. 법원에. 아, 그냥 법원에 있다고 하자고. 어? 그럼 일단 내 보증금을 찾아오려면은 내가 목적물을 뭐 하여야 인 누구한테 줘야? 경락인. 거기에서 양수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거기에서 양수인은 누구를 가리킨다? 경락인에게 인도하였음을 증명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양수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인도하여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나오면 온데 그런 경우는 무슨 매가 완료됐을 때 경매 이미 내 순위는 정해져 있거든. 그럼 주면 이제 법원에서 돈 찾아오는 거. 그런 경우는 먼저 목적물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목적물 인도 의무가 뭐다? 선의행 의무다 하고 이제 어디에 가서 돈 찾아온다? 법원. 그치? 근데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매가 아니고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목적물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그런 거 잘 판단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가는데 87번에서 3번 임대차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주거를 이전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가 격려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상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택이 제3자에게 뭐된 경우 양도된 경우 종전의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뭐한다? 면한다. 요 꼭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아까 소유자가 바뀌었다. 100% 누가 책임지고 신소유자 종전의 소유자는 100% 소멸한다. 100%다 전세권에서는. 근데 주택에서는 원칙은 3조 상 때문에 주택 누가 책임지고 빨리 양수인이 책임지고 종전의 임대인은 원칙 소멸하지만 누가 임차인이 양수인이 승계하는 걸 뭐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종전의 임대인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꼭 기억한다. 근데 그래서 4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원칙적으로 종전의 임대인은 뭐한다? 면한다. 그러나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 끊고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함으로써 양도인은 종전의 임대인을 가리키죠. 그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된다. 자 그 다음 88번 갑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한 설명종을 제하는 것에 대해서 갑이 병예사의 소유의 전대가 금지된 A 아파트를 을로부터 와여 임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자 전대 금지했는데 지금 갑이 전차인으로 살고 있다고. 누가 살고 있다? 전차인. 무슨 차인으로? 전차인. 무슨 차인? 전차인. 임대인은 누구고? 병예사고 어른 임차인인데 어리 전대하면 안 되는데 전대했다고. 근데 나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하면은 어리 소유권 취득하면은 전차인 갑은 무슨 시? 즉시 대항요건 취득한다. 지금 인도 신고되어 있지만 묶여 있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 얘기겠습니까? 요거. 요 병예사인데 누가 갑이 임차인인데 전대 금지해 놨는데 을에게 아니 요게 임대인 요거 뭐 을 임차인 병은 무슨 차인 아니 갑은 무슨 차인 전차인이다고. 그럼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아도 무슨 반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윗반으로 인해 갖고 요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안고 있는데 나중에 누가 임차인 을이 누구로부터 병으로부터 무슨 건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은 요거는 무슨 시 즉시.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을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은행에 바로 저당권 설정해도 누가 빠르다? 갑이 빠르다. 무슨 얘기 있다? 대항 얘기 있다. 그거 거주하던 중 을이 A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럼 근저당권보다 누가 빠르다 빨리? 갑 전차인 그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을명이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갑은 무슨 시? 적시. 그래서 만약에 또 용 그 더 나오면 갑은 적시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매가 되더라도 갑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몇 순위? 1순위. 그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대항력이 없는 종전의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무슨 역이 없는, 대항력이 없는 종전의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뭐한 경우?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무슨 납? 완납. 됐습니까? 완납하는 즉시 임차인은 무슨 역을 취득한다? 대항력.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좀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거하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전대 금지해놨는데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 받아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나중에 누가 어리 무슨 건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은 요 갑은 무슨 시? 적시. 그거. 그지? 그 다음, 여러분, 3번 갑니다. 소액 임차인과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도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 토지에 대한 경매가 실행된 경우도 뭐다? 마찬가지. 그지? 요런 거는 중개사에서 잘 나온다. 여러분, 자, 건물에 주택 임대차 할 때, 자, 요 칠판, 건물에 무슨 임대차? 주택,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만 바뀌었다, 토지만 경매돼도 임차인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토지 경매되면서 우선 변제 못 받는 경우는 건물에 주택 임대차 할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랐다.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어쨌든 건물에 주택 임대차 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토지만 경매돼도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 다음 또 요거 잘른다 요거 잘른다.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한 건물에 주택 임대차 있다.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하는 거 보고. 그 다음 4번인데, 그죠?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과 대항력권을 갖춘 확정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행한 경우 토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특히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만약에 그러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데 건물에 주택 임대차 있다고. 그럼 만약에 건물만 경매되면은 누가 산다, 안 산다? 안 사지. 그래서 항상 건물이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 있다 하는 거 꼭. 이게 뭐냐면은 한 7년 전에 판례 변경.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에 주택임대차 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받지만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고 토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건물 해봐야 무슨 값인데? 똥값인데 임차인 보호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7년 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례 변경. 건물이 뭐 허가받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무슨 대금에 대해서도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무슨 변제 우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은 건물에 할 때 건물 소유자가 모두 가지고 있어야 토지 가지고 있었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등기 주택일지라도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있다? 우선 옛날에는 이거 토지 환에서는 우선 변제 없다 했는데 지금 맞다고. 한 7, 8년, 한 10년쯤 됐는데 판례 변경. 그다음 5번 갑니다. 자, 임차인이 1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해 가지고 무슨 변제 받았다? 우선 변제 받았는데 전액 배당 못 받았다. 그럼 다시 제2 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변제권 없다. 이걸 우선 변제의 일회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변제의 일회성? 우선 변제의 일회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제2 경매 절차에서는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그 다음에 89번 주택임대차.
옳지 않은가? 1번, 아까 설명했죠, 그지? 임차주택을 한가되면서 우선 배당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하여야?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1번 짱 중요다. 그럼 요거는 무슨 매가 완료된 거네? 경매 완료. 여러가지 환가대금이라는 말 쓰고 있고 배당이라는 말 쓰고 있으니까 아 이건 무슨 매가 완료됐구나. 경매. 그 다음에 2번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권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촉한 게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된다. 맞죠?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취득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존속요건.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아까 보증금은 누가 책임집니까? 양수인. 양도인은 뭐한다? 소멸. 근데 항상 반드시 소멸 OX, X 그지? 그 다음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되어 기간은 몇 년이 된다? 2년. 그러면 임대인은 몇 년?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갑니다. 몇 월? 3월. 그 다음 소액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뭐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았든 안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든 간에 여러분 법률에 따라서 배당 받으려면은 금방 뭐랬노? 배당을 신청해야 되는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그죠?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등기부에 무슨 부에 등기부에 무슨 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숫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임대차에서 종료되고 난 뒤에 무슨 금을 안 줘가지고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에다 신청해서 법원에 촉탁해서 임차권 명령 그는 굉장히 여러분 그 등기법 책 뒤에 보면 점유한 날 점유 개시한 날 전입신고한 날 뭐 확정일자 받은 날 뭐 인도한 날 뭐 이런 것 딱 그럼 보증금 차임 보증금 다 기재하고 있거든. 그럼 그런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경우는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신경 끊고 있어도 경매가 되는 경우는 배당받을 수 있는데 그 집에 살고 있어도 인도 신고 확정일자에가 살고 있어도 경매가 됐다 반드시 배당을 뭐 해야 요구 신청해야 된다고. 소액 임차인이든 뭐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 사람이든 반드시 배당을 뭐 해야 신청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럼 배당 신청 안 했다 배당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 건전한권자의 소액 임차인이 배당받아야 보증금 상당 금원까지 배당받은 경우 그럼 배당을 요구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 배당받았다 그럼 끝순이에게 무슨 이득 부당이득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91번 아 90번 상가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 그지? 자, 여러분 그죠? 임대인은, 자, 여러분 상가는 꼭 나오는 게 상가는 9억 초과해도 적용하는 건 몇 개 있다? 5개 내지 6개. 몇 개? 5개. 5개는 우리 어떻게 했노? 333. 다시 뭐? 333. 대항력 권리금. 그 다음 뭐? 3기. 그 다음 계약갱신요구권 표준계약서인데 여러분 계약갱신요구에서 갱신할 때도 됐습니까? 보증금과 차임금은 증감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적용된다고. 뭐 다섯 개로도 보고 그냥 자 갱신하는 경우는 보증금과 차임은 증감할 수 있다 나오면 그것도 맞다. 그러니까 다섯 개 뭐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여섯 개도 될 수 있는데 다섯 개 일반적으로 다시 뭐 333 계약갱신요구 계약갱신요구에는 계약갱신요구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고 그 다음 보증금 갱신할 때 보증금과 차임은 뭐 할 수 있다? 증감할 수 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표준계약서 다섯 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권리금을 가지고 내는데 그럼 무슨 금? 권리금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와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럼 방해한 경우는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끝나기, 자, 빨리 떼라. 끝나기 몇월 전부터? 6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한 경우는 손해배상 몇 년? 3년. 언제부터 3년?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자, 그럼 좋다. 누가 방해하는 유형 4개 되나? 응? 권리금 줘. 권리금. 임대인 자신에게 달라고. 누구에게 달라고? 권리금 줘. 임차인에게 뭐 하지 마. 주지 마. 다시, 누구한테 달라? 누구? 임대인. 권리금 줘. 임차인에게 뭐 하. 주지 마. 그 다음에 또, 응? 방해하는 거, 방해하는 거. 고액의 차임,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 다시, 그럼 결국 권리금 못 받게 하는 거지. 다시, 권리금, 빨리, 1. 예, 오라, 그런 거. 권리금 줘. 누구한테 달라? 자신에게 달라. 누구에게 주지 마. 임차인에게 주지 마. 그 다음 뭐, 고액.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무슨 절? 거절. 4개. 예, 오라, 예, 오라. 곧 나오면 서비스 내용이라고. 다시, 뭐, 권리금 줘. 누가? 임대인이. 그 다음 누구한테 주지 마. 주지 마. 누구한테 주지 마. 임차인. 그 다음 뭐 고액 차임 보증금을 요구.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 계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못 받게 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거절.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근데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되라. 거절할 수 있는 것 되라. 1년 6개월 한 개밖에 없나? 1번 거지. 거지. 1번 거지. 2번 조폭.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무슨 폭? 1번 거지. 2번 조폭. 3번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영업 활동을 하지 않은 상가 죽여놨다. 이게 그런 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누가 데려왔는데? 임대인 자신이 데려왔다고. 누가 못 데려와가지고? 임차인이 못 데려와가지고. 누가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누구하고 권리금 계약? 임차인. 그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거절할 수 있는 거 1. 거지. 자력이 없거나 뭐 이런 거 되게 딱 보면 2. 조폭.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뭐 지키지 않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외우는 거지. 1번 거지, 2번 조폭, 3번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4번 뭐 누가 데려왔는데? 누가?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누구하고 권리금 계약? 임차인. 그런 경우 거절할 수 있다. 4개 딱 그런 거. 4개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또 방해하는 거 아까 다시 4개 했대라. 거절할 수 있는 4개고, 거지, 조폭 1년 6개월, 그 다음에 임대인이 데려오는 거 거절할 수 있는 거고, 방해하는 유형 4개. 아까 권리금 줘. 주지 마. 다시 예오라. 이건 한 개만 하는 게, 주택은 아니 민법은 한 개지만 중개사에서 잘 낸다. 그런 거는 예오라야 흔들리지 않는 뭐다, 시몬스 침대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권리금 줘. 2번 주지 마. 그 다음 뭐 고액. 그 다음 뭐 거절. 그렇지. 그렇게 딱 외운다고. 외우면 끝나는 거지 뭐. 나오기만 나오라. 그 밑에 나오잖아 이제 바로. 90번 거절하는 행위. 틀린 것. 1번 거절할 수 있죠. 무슨지. 거지.
자력이 없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2번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상단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일명 조폭. 그치? 3번 몇 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상가 죽여놨다. 받고 나 권리금 받으려고 한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누가 선택? 임대인이 선택. 누가 못 데려와가지고? 임차인. 해가지고 권리금 지급한 경우, 이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개. 5번. 거절 사유가 아님에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방해한 경우는 방해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OX. X잖아요. 종료한 날로부터 해야지. 3년이 중요한 게, 3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91번. 91번. 얼마를 초과했습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서울이다. 얼마를 초과했노? 9억을 초과했잖아요. 해도, 초과했단 말이지. 몇 개 연체? 3기 연체하며 해지할 수 있고. 2번. 2번! 와, 제목 붙여라. 대학력! 만약에 그것만 영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무슨 역? 3기, 무슨 역? 대학력.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무슨 역? 대학력.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경매되면 어디로 간다? 끝순위. 무슨 순위? 끝순위. 9억 초과하면은.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9억을 초과해도 있다 없다? 있다. 권리금 보호 규정 그대로 뭐한다? 인정된다. 이렇게 나온다. 정신 바짝 챙겨야 되는데 이 9억 넘으면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92번 갑니다. 옳은가?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제안한 거다 했어요. 갑은 을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고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을의 친구인 병은 을의 매수 토지를 병 명의로 등기하는 걸 허용하였고, 을은 갑에게 등기 명의를 병으로 하여 요청하고 갑에서 병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 빨리 무슨 생략? 중간 생략형이지. 누가 샀는데? 을에게 샀는데. 자, 그럼 이거는 빨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을 그려야지. 갑거를 누가 사고 을이 사고 등기는 누구? 병. 지금 됐습니까?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 갑까지. 그지? 누가 사고? 갑. 을이 사고? 을이 사고 병에게 등기. 그럼 여전히 요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 그럼 갑은 말소해서 을에게, 을은 직접 안 되고 갑을 마여 대위하여. 요건 여섯자 명의 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제3자에 갔다. 제3자는 무조건 뭐 유효. 그래서 자 1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건 을이 자, 을이 병 명의 명의신탁 약정은 뭐이므로? 무효이므로. 그죠? 을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은 뭐? 무효이며, 갑은 병 명의, 갑은 어쨌든 말소 청구, 갑은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이전이나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자, 2번 갑니다. 을과 병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 갑이 알지 못했다면, 뭐 여러분 갑이 알았든 몰랐든, 자 요거 갑은 알았든 몰랐든 요 등기는 뭐다? 무효. 그렇지. 이게 틀린 건 몇 번?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갑을 마여 대위하여. 꼭 요 그냥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어른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이렇게 하지. 어른 병에게 말소 청구, 어른 병에게 이전하면 직접이란 말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 어른 병에게, 어른 병에게 말소 OX? X.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무조건, 제3자 무조건 무하다 유효. 그 다음 5번, 병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된 후, 병이 을과 뭐하면은 혼인하면은, 뭐하면은 혼인하면 병명의 등기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혼인한 그때부터. 잘 나온다. 만 때부터? 혼인한 그때부터. 자, 그 다음 93번 갑니다. X 부동산을 취득하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선의의 병으로부터. 자, 요건 선의의 병 나오면 지금 무슨 형입니까? 계약형이죠. 그러면 계약형에서 제일 누가 중요하노? 병이. 병이 선의다? 확정적으로. 다시 뭐?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 선의의 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한 후 갑에게 인도하였다. 자, 어쨌든 소유권은 누가 확정적으로 취득합니까? 을. 갑과 을은 여섯 자 명의 신탁 약정 뭐 무효.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오직 준 돈만. 갑은 준 돈만이지 등기 청구 OX X. 이전 그죠?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래서 1번 X, 2번 O 맞는 건 하니까 2번 정답. 3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X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특별법에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자입니까? 을.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요거 중요합니다. 자, 갑은 그러면은 오직 준 돈만 찾아갈 수 있는데, 계약형. 갑은 준 돈만, 근데, 을이 자의로, 또, 스스로, 또, 대물 변제로, 세 개다. 다시, 을이 뭐로? 자의로, 그 다음 뭐? 스스로, 다시, 대물 변제로 이전 등기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 짱짱짱. 자의로 스스로는 아는데, 대물 변제. 여러분 돈 줘야 되거든. 난 근데 돈이 하나도 없고 난 집밖에 없다. 난 빚 지는 거 싫어. 그럼 나 돈 대신에 집 가져가. 무슨 변제로? 대물 변제로 이전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계속 합시다. 그지? 쉬었다가 할까요? 미치겠습니까? 그럼 저 잠깐 쉬었다가 하세요.